해결하려고 샀는데 그냥 이렇게 원 플러스 원 해서 팩을 한다고 해서 샀는데 제가 이거를 방금까지 냉장고에 보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온 및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말래요. 요새는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공채가 다 끝났거든요. 제가 뭐 합격하진 못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공채를 도전해본 건데 제가 지원한 모든 회사에서 다 서류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모든 방송사의 필기 시험을 한 번씩 다 봐본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는 이제 약간 감을 잡았고 졸업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번에 그 LG전자 있죠? LG전자에서 나온 이 블루투스 헤드폰 요거 홍보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전공이 미디어 영상 학부 속에 있는 친문 방송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부가 광고도 배우고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되게 다방면의 것을 배우고 있는 학부인데 광고 수업도 간간히 들으면서 근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진짜로 콘티도 직접 혼자 짜고 촬영도 이제 컨펌을 받으면 이제 촬영도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 작정이에요. 제가 영상이 만들어지면은 유튜브에 가장 먼저 올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3시니까 아마 조금 자고 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낮밤이 계속 바뀌어서 난 겁이 한 나뭇가지 떠나 먼 나라로 날아가듯이 난 내 맘에 뿌리에서 멀어질까 얼마나 변했을까 자신을 자식들에겐 사랑을 받는 버터 아니면 가식된 존경뿐으로 입과눈으로 공격 속마음으론 공격 받으면 집은 TV 드라마처럼 꾸며준 풍경 풍성한 불어나는 목표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꿈을 버릴까 아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대학 등록금 독일 1학기에 얼마 낼까요? 네, 영어 맞습니다. 네. 왜 대학에 왔냐니까 다 인식 때문에 왔다 그러네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 광운대학교 교육 목표에 보면은요 핵심 역량에 융합적 사고력, 미래지향적 사고력, 사회관계 역량, 글로벌 역량, 도전 정신 이런 거 배우러 왔어요 대학에. 글로벌 인데. 경영학부 이승철입니다. 승철아. 네, 저는 그 마이스터보다는 네. 그냥 지금 현재 대학처럼 네. 하는 그 이걸 좀 더 올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좀 더 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좀 더 미래를 보자면 네. 그래도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오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종영입니다. 네. 저는 가고 싶은 게 지금 네. 공부하고 있는데 네. 학점을 받다 보니까 네. 나랑 안 맞아. 네, 공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래서 마이스터 가셨으면 그 전문 기술 좀 배우고
또 취업도 그런 그 뭐 예를 들면 정비공도 할 수 있는 거고 굴뚝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굴뚝 청소 왜 웃습니까 여러분? 진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독일에서 그 직업이 얼마나 약간 내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아이고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일지영. 지영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랑 네. 독일에서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할 거면 독일에서 일을 하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을 더 내고서 맛집을 갈 거냐 아니면. 네. 돈을 덜 내고 맛없는 집을 갈 거냐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근 독일에서 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혹시 네 우주소년 님은 PPT 정말 잘 만들고 예쁘고 유일한 수업 잘 듣고 성실하고 메이크업 잘 화장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광운대의 꽃이라 그래. 광운대의 꽃이죠. 미디어 영상의 꽃이죠. 네, 근데 이미 어차피 우주소녀랑? 아니야. 우주소녀랑 예쁘다. 그리고 황우석, 예. 조규환, 유지영. 네. 네. 정신 분석학이라는 어떤 더 큰 뭐 이론. 프로이트는 어느 나라 출신 사람일까요? 2단계 문제입니다. 자, 1번. 네덜란드. 2번. 벨기에. 3번. 보스야. 아주 쉽죠. 예, 여기서도 아마 70% 이상이 올라가시고, 적립금은 그래서 많이는 안 딸려. 예. 몇 번이죠? 3번. 같은 거리에 서성거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넌 참 많이 여려 이제와 너를 속인 세상과의 싸움 정답이 없는 고민 또 다쳐버린 마음 한없이 자유롭고픈 영혼을 같이 너와 나 그러고 보면 우린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만약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난 답할 수 있어 그렇다고 세상을 다 품은 척해도 아직 나 역시 흔들리는 눈빛은 숨길 수 없지 하지만 됐어 그게 세상 살인걸 힘내자 그래도 우린 아직 어린 나인걸 맘엔 끝난 게 아냐 Head up to the sky 맘엔 꿈이 있잖아 Until the end 절대 끝이 아냐 yeah. 어렸을 땐 동네에서 잘나가는 골목대장 학교라는 새장에 갇혀